보통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반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뭐 아주 비싼 거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늘 끼는 것들. 근데 전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해배가 끼고 있는 반지랑 이런 것들 파우치 조그만 데다 다 이제 넣고 다니는 걸 보고 아 나도 사실은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. 물론 파는 것도 있죠. 쉽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게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 만들었거든요. 저는 또 뭐 이렇게 뭐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 같은 건 없지만 이래저래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핸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부피 차지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면 되는 거 아닐까? 그래서 반지가 가장 많으니까 반지는 가운데에 발을 만들어서 끼었고 좌측으로는 이제 그 니들 포인트 쿠션 큼직하게 하나 끼워서 뭐 팔찌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감고 위에는 참이라든지 이런 거 도망가기 쉬운 것들 묶어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후뚜루마뚜루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 하나 만들었고 아까 짧게 영상 올렸는데 뭐 버리려고 했던 그 짝들 천 가지고 포켓 하나 만들었죠.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부피는 차지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한 그 필통 사이즈로 아주 가득 들어가더라고. 또 이게 또 너무 넉넉해서 스페이스가 할랑할랑하면 안에서 지들끼리 또 엉키고 뭡니까 도망가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타이트하게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뭐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? 그 뭐 사제품 그 반지에 넣었던 작은 파우치 같은 거는 버리지 말고 이런 포켓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거나 그러면은 보관하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금세 만들었는데요. 저는 또 제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.